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세요. 아,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여기가 그 말한 데 맞아?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우리 속초의 아들. 아, 우리 속초의 아들. 아, 속초의 아들이에요? 네. 아, 이거 속초 아닌 사람 저러 살겠나. 아, 여기가 그 서핑? 네네. 어, 아, 그러니까요. 네, 서핑장. 요즘에 이쪽에 다 서핑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해본 사람 있나 여기? 저는 처음 해봤어? 촬영 때문에 해봤었는데 어려웠어요. 한 번만 섰다가 뭐 몇 초 만에 다시 돌아오셨어요. 근데 얘는 그때 그 보드도 해봤다 안 했나? 네. 너는 다 한 번씩 해봤네. 왜 진짜 나요 오빠? 표정이 지금 안 좋은데? 싸우지 마. 진짜 나요 오빠. 내 은근히 싸울 각이야. 오빠 이제 오빠 이제 못 만든다고 닭가슴살만 먹고. 아, 그럼 어떻게 여기서 받는 거예요? 아니요, 연습은? 이제 뒤에 가셔서 옷 갈아입으시고 그 다음 이제 바다에 가가지고 실습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아, 그럼 네. 옷을 갈아입으러 가시죠. 예, 네, 들어가실게요. 네. 네, 우리 이제 모여보실게요. 네, 아, 네. 네. 보드 위에 엎드려가지고 패들링 수영하는 방법이랑 일어서는 테이크오프 방법 설명해 드릴 거예요. 한번 보드에 똑바로 엎드려 보실게요. 상체를 한번 살짝 들어보실게요. 손 띄고 허리 힘만으로.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패들링 수영을 한번 해보실게요. 그쵸? 아, 우리 역시 속초의 아들 자세가 제일 이뻐요. 아, 상욱 씨 상체 가만히 놔두고 팔로만 어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따가 보드가 뒤뚱뒤뚱 거릴 거예요. 이제 푸시 자세를 연습해볼게요. 발 쭉 펴시고 네, 발 한 발 이렇게 개구리 뒷발점 잡아주시고 그다음 올라와서 중심 잡고 네 그다음 일어나시는 거예요. 글래드로 제일 자세들이 좋아요. 네. 아, 너무 잘하는데. 뭐 했어요? 들어오실게요. 아, 저. 네, 여기까지 오셔서 보드 내려놓으시면 되시고 네, 오른손을 살짝 그렇죠 왼손을 누르면서 앞으로 밀면서 네 그렇죠 여기를 이렇게 살짝 잡으시고 그 다음에 살짝 가슴만 보드에 얹어주세요. 아니 한 번씩 한 번씩 네. 그렇죠. 와 역시 운동신경이 좋아요. 지금 파도가 꿀렁꿀렁 거리잖아요. 요거 탈 거예요. 제가 한 분씩 한 분씩 지금 파도에 맞춰서 앞으로 밀어드릴 거예요. 아니 승태가 좀 무섭다고 못 타겠대요. 가자 올려볼게요. 오, 잘한다. 야, 어렵네. 못하겠다. 아니, 남편. 한 세 번 정도 성공하면 될 것 같아. 어려워. 한마디 한번 해봐요. 어차피 물에 빠진다고 생각하고. 와, 대령이! 와! 대박! 성공! 와! 와! 성공! 후시. 바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꽉.
전구 온다! 네, 멀리 바라볼게요. 멀리 바라본다! 와! 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네, 저희 우리 모여보실게요. 네, 우리 간단한 게임 한번 해볼게요. 우리 헤들링, 아까 배웠던 수영. 예, 우리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그걸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나도 못 봤어요. 아니, 저희도 대회 때 파도가 없을 때는 이 패들링으로 해가지고, 예, 승패를 결정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남자분들이랑 여자분들이랑 아무래도 이제 힘싸움이 조금 나니까 약간의, 예, 어드밴테이지 드릴게요. 아, 저희가 뒤로 좀 갈까요? 딱 보드 한 장 거리. 예, 3m. 상국이 형 뒤로 더 가. 아, 남자들 힘이 있죠. 형, 형 뒤로 더 가. 너만아! 됐어? 안 됐어, 너가 돼. 아, 나 진짜. 일본대 양상국. 2번 이렘 트라이. 3번 레인 윤사양. 4번 레인 신승태. 준비, 짱! 아니, 우리 힘이 없어서 it's unfair. 언젠간 복수할게요.